한겨울에 채소를 길러 먹는 재미 찌르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되는 일도 아니니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번에 지을 비닐 온실은 농업용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오래 쓸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실내는 텃밭처럼 틀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24평 가운데 삽목 작업, 상토 작업이나 채소를 다듬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3평 정도 데크를 깔아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바닥 데크와 틀밭 만들기. 바닥 데크와 틀밭의 주재료는 방부목을 사용했습니다. 방부목은 지난해 비품, 그러니까 옹이가 빠졌거나 구멍이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반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200평 텃밭에 틀밭과 통로로 설치하였습니다. 방부목의 수명은 관리를 잘 해주면 20년까지도 쓰지만 텃밭처럼 토양에 직접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는 5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내 물통 설치하기. 온실 안에도 2톤 정도의 물통을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여 준비했습니다. 난로 설치하기. 난로는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연통을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해서 화목난로에는 쓰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닥터하는 집에서 구매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역시 화목난로는 화력이 짱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곧 서리가 내리겠죠? 지금까지 최저온도는 영상 3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로 강릉과 삼척 사이에 있습니다. 작업공간인데 작업공간인 데크와 채소밭입니다. 난로가 가운데 있고요. 이곳은 겨울 채소밭이고요. 이곳은 화분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비가림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온실로 쓰기 위해 이중 보온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대 설치하기. 이중 비닐을 설치하기 위해 첫째로 할 것은 가로대 파이프를 설치하기입니다. 가로대는 모두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철 석가래 설치하기. 석가래는 먼저 전체 틀을 잡아주는 철 파이프 석가래를 양쪽 끝과 중앙에 설치합니다. 석가래용으로 쓰는 하우스 끈은 실제로 설치해 보아서 길이를 측정한 다음 필요한 개수만큼 자르면 됩니다. 천장 비닐 덮기. 비닐은 천장과 옆면을 재단해서 설치합니다. 비닐은 자외선의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팎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측면 비닐은 높이가 2m 50cm로 재단하였습니다. 측면의 높이가 3m인데 어깨 아래에 연결 부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2m 50 정도면 될 듯 합니다. 비닐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 이상 꼬박 걸린 작업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 뿌듯합니다. 하우스 끈을 이용하여 석가래를 설치하니 비용과 설치하는 면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석문 설치하기. 고무자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성이 있어서 아래 위로 포개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긴 합니다. 이 온실은 비가림 하우스지만 모든 온실의 출입문은 이곳에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 틈을 자 보시죠. 손이 들어갈 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틈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림 하우스로 온실로 사용하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을 써서 문 틈을 찬바람을 막아서 키운 채소들입니다. 손을 대보면 바깥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르게 되면 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파이프를 감쌀 거거든요. 기둥과 출입문 사이가 벌어진 크기에 알맞게 보온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온실은 약 2.5cm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온재 두께는 3cm 두께가 알맞습니다. 틈을 막아 보았습니다. 괜찮죠? 쉬운 방법이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까지만 해도 손을 대보면 찬바람이 들어왔었는데 완전히 뭐 완벽하게 막은 건 아니지만 한 90% 이상은 바람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끼워놓은 것과 끼워놓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겠죠?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눌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치마비늘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출입문 밀착시키기. 자, 출입문도 자, 이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이런 유격이 있습니다. 이런 유격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소리도 시끄럽고. 자, 이런 유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격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관을 끼워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격도 줄어들고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영하의 날씨에 텃밭 온실은 어떤 모습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춥다고 하는 시간인데요.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온실안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봐서 밤사이 바람도 많이 불고 자 들어갔습니다. 이중 커튼을 열고 상추는 저온에서도 영하로 뭐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영하 1도 정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자, 영하로 떨어지면 위험한 근대. 네, 근대 괜찮네요. 이건 붉은 배추입니다. 네, 치코리 쌈도 괜찮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지 예, 제가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가능하긴 하네요. 뭐, 지금 식물들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야, 밖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고 안에는 간단하게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있죠. 예, 이 물통입니다. 2톤짜리 물통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10도짜리 예, 난로가 여기 지금 하나 피워져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치마 비닐 패드 고정시켜주기. 치마 비닐과 개폐기를 밀착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설치하는 것을 한번 빼볼까요? 자, 빼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격이 생기죠. 자, 유격이 생기면서 바람에 펄럭이면서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역시 또 보온재를 끼워서 밀착시켜줍니다. 밀착시켜주면 아까보다 바람이 불어도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오늘은 겨울 채소들을 3중 비닐을 설치해서 온도를 좀 올려줄까 합니다. 2중 온실인데 다시 이곳에다가 하나의 막을 더 설치해서 3중 온실을 할 겁니다. 헐떼꽃게 끝부분에 비닐이 내려와서 채소를 망가뜨리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비닐을 씌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외부에 지금 2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걸 씌우면 3중이 되는 거죠. 3중이 되고 다시 부직포를 넣어서 공기층을 만들고 4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5중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온실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거죠. 얘를 또 여기다가 한 겹 또 씌워줍니다. 네, 낮에는 열어놓고 이제 밤에는 덮는 겁니다. 가장 저렴한 난방기. 네, 난로 대신 자, 60W짜리 전구 하나를 안에다 켜놓습니다. 켜놓으면 이 안이 온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어제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네, 멀쩡하게 잘 버팁니다. 싱싱한 채소들. 한겨울에 채소를 길러먹는 재미. 네,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되는 일도 아니니까 네, 도전해 볼 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야옹. 이리와. 네, 2월 텃밭의 상추 모습입니다. 자, 잘 크고 있죠. 아주 큰 것들은 뭐 굉장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 밑둥을 보시면 네, 그동안 계속
한 겨울 내내 수확해서 먹은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텃밭 온실에서 지금 2월 달이니까 한 3월,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수확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3월 달부터 모종하고 준비해서 5월부터 또 다시 먹으면 되겠죠. 네, 그 온실의 좋은 점이 이렇게 채소를 가꾸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아직도 그래도 영하로 내려가요. 어제 외부 온도가 영하 4도였었고요. 여기 실내 온도는 영하 1도였습니다. 겨울에는 물양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밤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잎에 있는 수분이 얼게 되면은 조직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량의 물을 주면서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농가에서는 온도도 올리고 그 수분 함량을 좀 많게 하고 그래야 식감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텃밭 온실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을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을 주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도록 그렇게 재배하면 됩니다. 양이야 뭐해? 양이씨 양파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목초액은 이렇게 배고 안 보여. 잠깐만. 그을음이 연통을 꽉 막고 있습니다. 아우 이걸 어쩌죠?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